축구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축구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영남에서도 여성 동호인 축구팀이 계속 생겨나고 프로축구팀 최초로 부산에서 유소녀팀이 창단되는 등 지역에서도 여자 축구 인기가 뜨겁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소녀 축구 선수가 현란한 드리블로 순식간에 수비수 한 명을 제칩니다. 같은 팀 선수에게 패스하지만 아쉽게 놓칩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유소녀 축구팀 소속 선수들입니다. 지난달 24일 창단됐는데 엘리트 유소녀팀 창단은 K리그 최초입니다. 저는 타지로 가서 축구를 하게 되었고 타지의 서러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에 축구의 도시 부산에 다시 한번 중학교 여자팀이 창단하기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소속 선수가 10명을 겨우 넘어 팀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난달 말첫 훈련을 시작하는 등 본격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옛날과 달리 지원도 해주시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됐으니까 진짜 저희의 미래가 조금 옛날엔 안 보였다고 하면 지금은 해운대구민 여성축구단 어벤골스 선수들이 축구용품을 고릅니다. 지난해 창단했는데 소속 선수들만 벌써 35명이 넘어 추가 가입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입니다. 실제로 할수 있는 경기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구민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생활 체육의 저변화를 위해서는 여성들도 이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게 인기 예능 프로그램 꼴대년 방송 이후 축구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이 여성 축구인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여자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여자 축구 용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실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10% 정도는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여성 동호인 축구 선수도 20%나 증가한 만큼 부족한 축구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